충청북도는 진료비를 무이자로 나눠낼 수 있는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과 취약계층 등에만 한정했던 수혜 대상을 다음 달부터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치과를 찾은 60대 여성. 비용이 부담스러워 진료받기가 겁이 났는데 상담 끝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 덕분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3년 동안 무이자 분할로 낼 수 있는데 도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또는 이제 그 미상환에 대한 어떤 그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저희가 총 4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는 임플란트와 척추 등 14개 질환 치료를 충북 내 의료기관 247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869명이 이용했습니다. 대출금 상환도 99.2%에 달하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자 충청북도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과 취약계층 등을 넘어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임플란트나 아이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목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기존 45만 명의 수혜의 범위가 도민의 절반인 81만 명으로 확대되는데 충청북도는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해 164만 명의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